누나 오늘 그 이제 뭐 여기 온 이유가 네. 요즘 그 아이돌들에 대해서 누나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 어? 지금 요 아파트에 아 진짜로 이제 신인 아이돌 숙소가 있어요. 와. 아, 여기 남자 아이돌? 어 요즘에는 아파트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애들이 이제 8명 9명 이렇게 하면은 한 숙소에 이제 방이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거실 있고 이러니까는 다 모여 산단 말이에요. 네. 여기 아, 대한민국 한류를 이끌어가는 친구가 사는 거예요? 있죠. 와. 있죠. 부모 또 1세대 또 아이돌이거든요. 저희 아이돌, 출신. 아이돌 출신이니까. 예. 네. 네. 누나 몰라요? 팀이? 진짜요? 8장의 앨범을 냈어요. 아이돌로 데뷔했던 친구예요. 네, 좀 뭐 느낌 자체가. 어. 네, 그래서 춤을 잘 추잖아요. 아우, 똑같네. 맞죠? 옛날엔 좋게 갔죠. 근데 옛날 춤. 처음엔 너무 잘 쳐보였는데 매주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90년대 애들은 하라 그러면 다 이걸로 했어요. 90년대, 그러니까 그 세대를 느낄 수 있죠. 네, 요거 들어가죠. 딱 들어가죠. 아이돌 출신이에요. 시현 씨도 뭐 그룹 요즘. 아이돌.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중에 관심있게 보는 아이돌 있어요? 이 친구 너무 괜찮다. 저 잭스키스. 요즘 신인이지, 잭스키스 신인이 뭐. 이번에 나왔잖아, 또 음반 나왔고. 다혜는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도 요즘. 좀 빅뱅 좋아하죠. 빅뱅. 아, 사이즈가 다르긴 하네. 그래도 누나 때, 살아야죠. 누나 때 최초의 아이돌은 누구예요? 우리. 무슨 자매 있지 않았어? 버블, 뭐 그런 거? 뭐 시스터즈 자매. 시스터즈 자매 뭐. 아니야. 함중화와 뭐. 함중화. 함중화와 뭐. 함중화 선생님, 내게도 사랑이.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 뿐이라오. 우리 그 노래가 다 나오잖아 누나. 함중화와 예전에는 무슨 그룹 사운드지 아이돌이라기보다는 뭐 이치영과 번님들 막 그런 거였어. 이름 자체가 좀 자극스럽지 않고 되게 부드럽네요. 되게 뭐 서정적인 게 많았지. 들고양이들. 들고양이들. 예. 다 있었지. 뭐 이런 거. 찾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사람만 바꾸는 자나무 이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 그만해요. 모든 게 이걸로 시작하는 거라. 이제 요즘 아이돌들이 배워야 된다니까요. 저희 때는 이제 태사자. 태사자 이너포스. 에너지. 티피만 덮어요. 그때 세대. 그렇죠. 우리 때는 이제 듀스.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때 그 지금 저기 콜라, 모기야. 모기야, 모기야. 룰라! 이게 뭐예요? 잼! 노이즈! 이야, 생각나네요. 근데 있는데, 얘네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많아, 누나. 외국에서 온 애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이제, 갓 신인, 요즘에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 팀을 가서 이제 그 친구들 사연 들어보고. 또 밥 해주는 거? 다 나름대로 한 명 한 명.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럼요. 지나가서 올라와서 여기 딱 뭉친 거예요. 아, 짠하다. 자, 가시죠. 예, 가보시죠. 자, 출발하시죠. 아시죠? 누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벌써 왔잖아요. 자, 여자부터 딱 봐야 돼. 배달왔어요. 에스쁜 아인 스텝. 신발 신발 어떡해. 안녕하세요. 신발 대박이다. 얘 몇 명으로? 좀 이렇게 치워놓지 그랬어요. 이게. 아이고. 야, 나 키 크게 신고 싶다. 아이고,
장난하는데. 야, 집에서도 정장을 입고 있네. 예, 방송 준비야. 얘네 오늘 저희 음악 보고. 파자마, 파자마. 아, 파자마 하나? 들어가시죠, 누나. 예. 빨리 서. 언니 신발 벗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시원아 해줘. 나 이거 어떻게 벗는지 모르겠어. 어머. 몇 명이야 둘레어스 애들? 아홉. 다 풀 멤버예요? 네. 아홉 명? 나 처음 봤다. 어머, 야, 야, 저기 라이언. 데다가 벌써 빨래 다 해놨잖아요. 고진 우리 기술사랑 비슷하다. 고진 우리 기술사랑 비슷하다. 누나 이리로 와야 돼 누나. 일단 앉아야 돼. 이카우스만 니네 그래 좀. 일단 저희 장롱이고요. 다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이게 저희가 숙소를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잘 지켜졌는데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더 이상 옷이 색깔이 똑같아서 섞여가지고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소극한입니다. 주인을 못 찾아간 양말들과 주인 없는 양말이 그 버리잖아. 이거 버리기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또 주인을 못 찾아간. 이거 아직 안 빠른 것 같은데? 야 이거 근데 이거 아직 안 빠른 것 같은데? 그래. 아이고 얼굴. 아 저희 좀 세다. 아 이거 여기. 한 거예요? 아 버린 거예요? 노란색 제품. 되게 취향이 특이하네. 자기가 좀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구나. 약간 그래야 잘생기는 거짓이 사실 볼 게 없어가지고. 방도 구경시켜주세요. 야, 보이그룹의 방. 네, 저희 방입니다. 오. 형님 시켜볼까? 어머나, 귀엽다, 귀여워. 좀 형님 시켜볼까? 사랑해. 귀엽다, 귀여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나. 저희 방. 저희 방. 네 명 쓰고 있고요. 어떤? 저희 방. 저희 방 네 명이 쓰고 있고요. 제일 큰 방입니다. 네. 제일 큰 방이네. 네. 약간 주류방입니다. 주류방. 그게 뭐야? 주류방이. 주류방 네 명 딱 주류 멤버들. 네. 이렇게 네 명. 네. 저희끼리 넷이. 또 2층 침대가 있어서 다원 씨가 2층 그리고 찬희 씨가 2층 쓰고 있고요. 로운 씨랑 저는 키가 제일 커서. 커서. 네. 네. 사실 이게 다 누우면은 누워 봐봐 로운아. 누우면은 잘 것 같아. 이게 누우면은 딱 이렇게 되거든요. 딱 맞네, 딱. 어, 불편하겠다, 근데. 네, 그래서 약간 잘 때 이렇게 삐져나오기도 해요. 안 떨어지게 이렇게 좀 잡고. 아이고. 진짜 길다. 와. 그리고 또 천장이 좀 낮아서 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일어날 때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일어날 때 너무 힘듭니다. 내려오기가. 여기 네 사람 방이야? 네. 그리고 또. 또 이제 건너편 방에 가보면 다른 멤버들이. 네. 아홉 명이 네 사람. 다섯 명이 한 방 써요, 저기는? 두 명씩. 그럼 누군가 한 명이네? 한 명은 매니저 형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제일 싫은 거 아니야? 코고이가 엄청 주호가 잠버릇이 앞에 방에 들어가시면. 아, 여기? 네. 여기. 자, 여기. 네. 실례합니다. 예. 들려드리는 거. 아, 여기는 이렇게 붙어있네, 침대가. 사이 좋아야 되겠다. 저희 사이 엄청 좋습니다. 아, 둘이서 써요? 오케이. 네. 아, 날 잡아서 좀 이렇게 정리 좀 싹 해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딱 죽겠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이쁘니까, 들. 아, 근데 여기는 또 아까 안 보였던 책이 보이네. 이 친구들. 응? 일본어. 어디, 어디? 여기 다 책이. 설정 아니에요? 아닌데. 일본어 잘해요? 아, 요즘 저희가 일본도 활동을 좀 하고 있어서 공부 좀 하고 있어요. 방은 어떻게 정하는 거야? 같이? 네, 방이 저희가 이제 처음 나눴을 때 마음 맞는 멤버들끼리 다시 뭉치고 또 가위가위 뭘 해서 방을 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정해가지고 제일 작은 방을 쓰게 됐어요. 약간 유닛그룹 같기도 하고 약간 브루노맨스 느낌.
여기가 제 침대고요. 네, 여기가 제가 지은이 침대. 여기 뷰가 좋네. 이 방이 제일 환하다. 네, 여기 햇빛이 잘 들어서. 사실상 뭐. 이분은 뭐 없습니다. 사실, 아, 그거 제 잠옷입니다. 급하게 덮어놨어. 야, 재현아! 이불 좀 펴놔라! 이불 펴? 그니까. 걸쳐놓으면, 옷걸이에 걸어놔, 차라리. 어차피 거는 거. 야, 오렌지 먹을래? 틀어줄까? 네, 제 형이 맞습니다. 어, 준비하네. 시동 간다, 시동 걸어. 가자! 가자, 오. 우와, 오, 야, 칼국수네. 우와, 칼국수네. 야, 누나 생일잔치 갔다 오네. 아파트에 SF9 나가지고. 이야, 멋있다. 오, 멋있어. 로니가 문 밖으로 나가겠는데? 로니가 문 밖으로 나가겠는데? 야, 오, 멋지다. 아, 오, 멋지다. 좋아. 멋있다. 앉아. 어, 멋있어. 와, 무슨. 네. 뭐,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니까, 집에서 아홉 명이 이렇게 한 번씩 한다라는 게.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처음 보지.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저희가 신인 치고는 많은 무대를 쓰고 많은 앨범 냈지만 집에서 무대라는 건 처음입니다. 네. 자, 오늘 SF9 누나. 비주얼 갑. 뭐, 그냥 무대 쓴 거 한 번도 못 봤죠. 좀 두 손까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쵸. 너무 신기해. 너무 막. 애들이 다 신기하죠. 막 인형 같아, 다. 그쵸. 제일 막내가 지금 몇 년생이죠? 네, 2000년생. 2000년생! 어머 세상에. 2000년생. 어머 세상에. 2000년생. 어머 세상에. 2000년생. 앞이 2로 이제 바뀐 거야. 2000년생이면 17살? 18살. 이제 18살? 어머, 2000년생이래요. 누나 2000년생. 처음 들어봐요, 2000년생. 나도. 누나는 2000년대부터 몸이 안 좋기 시작했어. 맞아. 건강해졌어요. 2000년생이 제일 어리고. 그래, 각자 좀. 소개 좀 로우니부터. 그래, 한 명씩. 아니, 앉아서 왜 일어나? 아니, 로우니가 키가 커서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자기가 일어나서 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아닌 사람은 앉아서 해도 돼. 로우니 일어나 볼까요? 아, 정말 노은처럼 생겼다. 저는 올해 22살 팀에서 보컬과 피지컬을 맡고 있는 노은. 자, 보컬이면은 간단하게 자 시작 갑니다. 꽃이 필 무렵에 너를 처음 봤어. 로운이도 딱 연기자 얼굴이네. 그러니까 연기자 얼굴이지. 아니 근데 중에서... 피지컬을 맡고 있대요. 피지컬. 그게 요즘엔 그게 담당이 있는 거지. 피지컬. 키 뭐 이렇게. 보컬 아까 전에 그랬잖아. 보컬과 피지컬을 맡아. 들어보면 돼. 이제 인성이는 이제 그 아이돌계 이제 뭐 인성을 맡고 있다. 인성. 인성이도 일어나잖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9에서 보컬과 브레인을 맡고 있는. 브레인. 자, 브레인 인성. 준비. 네. 69? 50. 오, 확실해. 똑똑하네. 브레인이? 자, 그러면은, 아일랜드의 수도는? 더블린. 오! 7위의 브레인입니다. 쭉! 네. 한 명이 일어나. 앉아서 해도 돼, 상관없어. 그래도, 네, 저도 키가 좀 큰 편이에요. 아, 네.
저도 그래 얘기해라. 어. 180 넘으면 일어나. 어, 이런 180 넘으면 일어나는 거. 180 넘으면 일어나. 어, 이런 180 넘으면 일어나는 거. 어, 야, 찬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찬이가 무슨 어, 네, 안녕하세요. 슬프네요. 목소리와 랩을 맡고 있죠. 목소리와 랩. 오, 목소리 좋네. 자, 이제 앉아서 할까? 찬이. 아, 예. 어, 일어나? 어, 어, 좋다. 아직 2000년생 찬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 찬이입니다. 어, 팀에서는 막내와 그리고 귀여움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어, 춤을 맡고 있습니다. 어, 춤? 예. 그럼 춤추면 아, 일어나야 춤. 되는데. 아, 어려서 지금 찬이가 그 누나 아역 배우 출신. 아, 네, 저 어렸을 때 아역 어디 나왔었지? 했었습니다. 저 착한 남자에서 송중기 선배님 아역으로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그건 나 최근으로 네. 생각하는데. 소 시그널, 그치? 그 시그널, 최근에는 시그널 나왔었고, 이제 그 옛날에 아름다운 그대에게서 이민호 선배님 아역으로. 아역 많이 했어. 아역이니까 키를 계속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제가 이제 누나, 아직은 네. 어렸을 때 나도 아역 배우 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막거든요. 자, 그러면 아, 뭐 애기 소리 낼 거야? 애기 소리 낼 거야, 무슨 날? 아, 춤, 어, 그냥 프리스타일.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비트, 비트 한번 네. 다치지 않게. 어, 자. 괜찮네. 비트, 비트.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본것만 봤잖아. 달라. 네. 잠깐만. 찬아 앞에 나와서 다시 한 번만 해봐. 찬아 앞에 나와서 다시 한 번만 해봐. 찬이부터 한번 볼게요. 아니 틀려. 정확하게 나는 웨이브를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나는 지금 꺾고 있다를 보여줘야 되거든. 정말 위험하죠. 오리지널을 한번 볼게요. 자, 비트! 자, 비트!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댄스 그룹 출신이니까 네, 너무 좋다고. 야, 저걸 한몸으로 하네요. 아니 아니 차도남. 어, 휘영 뭐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갑자기 바꾼 거에. 소품을 가지고. 강원이가 이거 많이 타네. 사실 제가 이거 써야 됩니다. 지금 키죠 작아가지고. 빨리. 이게 SF9 다원입니다. 아예 나와. 저 23살입니다. 23살. 그거는 뭘 잘해요? 그래 그냥 이걸로 치면 되지. 네 이걸로. 이거 나 왜 매력 있게 생겼는데? 장근석 씨 닮았어. 장근석 씨. 아 또. 오 그래. 얘가 느낌이 있네. 너무. 제 팔로 어디죠? 아 팔로. 따라다니진 않아. 그냥 거기 있는 거지. 다음이 뭐 보여줄 거야 그러면? 조인성 선배님 연기 조사. 아 좋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아. 조용히 해. 내가 지금 당신을. 젖먹던 힘을 다해 참아주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나 비슷한데? 보자. 분노 연기. 야, 조용히 해. 내가 지금 말하지 마. 내가 지금 간신히 찾고 있어. 내가 지금 말하지 마. 내가 지금 간신히 찾고 있습니다. 한다. 눈물 돌리려고요. 오, 갑자기 눈물 여기까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 맞다. 이제 왔다. 잘한다. 아, 그러니까 제가 왜 하필 다원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자, 영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F9 리더이자 아, 리더. 네. 아, 그래서 영빈이가 아까 둘, 셋! 그거를 계속해줬구나. 네, 리더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올해 25이고요. 어휴, 많이 들어보인다, 그러니까. 팀에서. 네, 팀에서 저는
약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오랜만이다. 야, 단어 자체도 독특한 거 쓰네, 골고루. 이 시간 끝나고 아쉬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뭐 나는 여기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생각나면 그냥 그래. 보여주면 돼, 편안하게 알지? 사실 자신 없는데 앉아서 해도 돼. 아니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마술 그런 거 아니지? 맞습니다. 마술 그런 거 아니지? 맞습니다. 일이 세잖아요. 일이 커. 아니,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건 뭐.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마루 만든 술 있잖아요. 네. 마술 들고 나왔다? 마루 만든 술을 들고 나왔죠. 제가 네. 이 개인기는 사실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한 거라. 이게 애기 식탁? 그 애기 그건데 소원 한 번만. 소원? 감사합니다. 왜? 뭐가 있나 봐. 마술사는 이게 있어. 마술사는 이게 있어. 그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 손수건에 닦아가지고 오케이. 제가 장미를 한번. 우와! 자, 장미를 한번. 우와! 어제 숨겨갖고 왔었다고 이렇게 막 봤는데 어디서 나왔지? 자, 또! 이제 배틀 붙었어. 좋아해. 그래, 휘영 먼저. 가벼우니까. 가벼운 저는 뼈소리가 개인인데 뼈소리가 개인인데 아이고,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는 정말 신기한 뼈소리라서 이런 거 좋아. 자, 이 형이 뼈소리입니다, 뼈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단계물 내고 있어. 조용히 해야 돼. 일단은 집중해서. 작은 거부터. 오, 내가 다 시원하다야. 이제 중간. 야, 무슨 뼈뽕이 있는 거야? 그 마지막 하이 퀄리티.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안 돼? 아니, 사실 한 2시간만 하고. 형, 이게 하고 나면 시원해? 네, 저는 시원해. 뭐 고개는 많이 하는데. 그럼. 근데 데뷔가 지금 2개월? 2개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네. 다 그럼 부모님들은 따로? 네. 그렇죠? 네. 제일 멀리서 온 멤버는 누구예요? 제가 부산. 부산. 아유, 멀리서 왔네. 저는 집에 가본 지 오래됐겠네요, 그러면? 저는 명절 네. 오래 못 가고. 못 갔네. 추석 때. 추석 때, 그럼 1년이 다 돼가네. 그럼 노은이 집이 어디야, 그냥?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 인성이요? 저는 청담동. 잠깐만, 서울? 저는 청담동. 잠깐만, 서울? 내가 서울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 인성이도 이거 많이 하네. 서울 청담동. 자, 중원은? 저 도곡동. 저 도곡동. 도곡동. 야, 요 세 명이 약간 강남 라인이네. 찬이는 어디야? 전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 태양이는? 서울 목동. 서울 목동. 이게 더 힘들어요. 집은 바로 택시 타면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집을 못 가는 게 누나 더 그 서글플 때가 많아, 그지? 아니, 근데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 부모님들이 반찬 같은 거나 뭐 야식 같은 거 갖다 주는 건 괜찮지 않아요? 아, 초반에는 음식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김치 다 해서 냉장고에 다 채워 드셨는데 활동하다 보니까 숙소에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시켜 먹거나 요리를 못 해 먹으니까 그러니까 곰팡이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버리게 돼가지고. 그렇지. 이거 쉬는 시간이. 냉장고도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 안 먹어. 그나마 조금 해 먹는 게 라면이네. 뒤에 또 붙여놓은 거 봐. 다 배달 음식. 그치? 네, 맞아요. 쿠폰을 다 모았어. 냉장고. 진짜 뭐가 없습니다. 냉장고. 아, 근데 되게 보이기 상쾌한 게 너무 아무것도 없어. 아까 내가 열어봤어. 네. 좀 먹을 만한 게 아이고. 아, 진짜 없다 누나. 이거 한 1년 된 것 같은데. 아니, 뭐 회가 있어야지 이 연겨자가 필요하지. 이것만 이거 와사비만 있어. 이게 어머니들 김치를 주셨는데 김치가 상했어요. 김치가. 아니, 이건 누가 청소해요, 그러면? 청소는 보통 제가. 아, 보통 로운이가. 아. 네. 이거는 뭐, 이거는 그 발등 립밤을 쓰는 거야? 이거 왜 힘든 거야, 이게? 벌칙용. 할 때는 왜 힘든 거야? 이게 좀, 누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지. 꽉 차있어요. 안쓰럽다, 진짜. 이거 집 공개하기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멤버들이 합숙하는 곳이라. 네. 우리도 처음 와서 봤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하고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것도 좀 있긴 한데. 근데 언니 냉장고 보니까 너무 텅텅 비어 있어서 네, 음식은 제가 못하지만 해드리고 싶네. 니가 얘기했으니까. 아, 냉장고 챙겨주고 싶다는 얘기야. 없어? 연교자 아니죠, 연교자. 네. 그러면 어떻게 먹어? 뭐 먹고 엄마 한참 잘 먹을 나이인데. 맞아. 나 안타깝다. 특히 찬희 씨가 예. 아직 한창 클라이니까 먹고 싶은 거 없어. 왠지 시리얼만 있고 뭐 이유는 없더라.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봐. 저는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우리.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그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계란찜에 치즈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부터 치즈 계란찜 되게 좋아했습니다. 치즈 계란찜은 대전에서 왔다 그랬지, 찬이가? 대전에서 왔다 그랬지. 네. 그리고 대전에서 저희 또 부모님이 아구찜 가게를 잠깐 운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구찜도 먹고 싶어요. 아구찜? 그건 배달 음식 아니니? 잠깐 다 하세요? 술 한 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구찜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하다 하다가 아구찜도 하시게 생겼네요. 아구찜 어떡해. 또. 아니, 일단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무작위로 다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줄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과일이랑 뭐 마 이런 거 해가지고 갈아서 아침마다 주시는데 그게 먹고 싶다고요, 어머니 갑자기? 나랑 똑같았을까? 네, 그거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나 그거 정말 내가 잘해. 아, 그게 왜냐면 그건 믹서기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압을 잘해야 돼. 근데 견과류 같이 넣는 거 맛있겠다. 다른 그 아구찜 같은 거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리더가 말을 먹네. 그런 거 섞어서 주시는데 그리워요. 건강하기도 하고 참 좋겠네. 노은이는 너의 그 성장 동력이 뭐였냐? 뭘 좋아해서 이렇게 기억한 거야? 저는 진짜 안 가리고 많이 먹었는데 저는 강된장. 야, 입맛이? 맛있겠다. 와, 나도 강된장 엄청 먹었는데 진짜 어렸을 때. 왜 그러지? 니 된장에 뭐가 들어있던 거지? 유전이야, 유전. 강된장. 네. 태양이는? 아, 저는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돼지고기 삶아서 수육을 해주셨는데 수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새우젓 딱 찍어. 수육 강된장 찍으면 너무 맛있어. 자, 그러면 해줄게. 오셨나? 들어왔어요? 이 중에 어떤 요리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서 걸릴 거 좀 네. 걸르고 할 수 있는 걸로. 하여튼 저기 누나랑 우리 저기 다혜랑 시연이랑 해가지고 이따 맛있게 요리할 테니까 이따 전화하면 찬아 넘어와, 알았지? 먹어라. 네, 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이따가 이따가 일단 편하게 입고 와. 그냥 저녁 먹을 준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네 우리가 이 보이그룹도 했잖아요. 보이그룹 했으니까 이번에는 걸그룹 해줘야 돼. 걸그룹도 한류로 이끌어갑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 누나 아니면 걸그룹이 감성이 아이들이 더 부모 엄마에 대한 그게 더 커. 생각해봐, 다이아나 씨, 다이아랑 시연이가. 아, 그리고 왜냐면 우리 하숙집 딸들 멤버들이 너무 젊은 여자들이랑 비교가 안 됐어. 오늘로써 확실히. 얼마나 아름다운데? 여기인데. 아, 여기가 이제 저기 암호를 대야 되거든. 에? 아니 형, 근데 계단 형 올라갈 수 있겠어? 아, 진짜 미안해. 아니 계단이 너무 뛰어. 자, 도전. 아, 너무 높다 계단이. 자, 올라오시죠. 좋네. 정말? 아, 이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와. 야, 들려오네 베이스가. 야, 이제 다. 뚝뚝딱, 뚝뚝뚝뚝뚝뚝뚝뚝. 여기서 이제 얘를 올리고 들어가라는 거야. 끌어올리고. 누구 먼저 들어가게? 누구 먼저 들어가게?
딱 몰라. 오늘도 음악 방송 끝나고? 네, 맞아요. 오늘이 방송 맞네. 데뷔한 지 얼마 된 거예요? 데뷔한 지 얼마 됐냐고. 6주? 네, 6주 됐어. 완전 핫한 거야, 누나. 그러니까 6주면. 네. 정말 새싹이다. 걔는 6개월, 여긴 6주. 자, 그러면 우리 프리스트 멤버 한 명 한 명씩 인사하는 시간. 가자.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틴의 멜로디 성혜입니다. 멜로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틴의 선샤인 예하나라고 합니다. 선샤인 예하나라. 하나하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뿌뿌 요정 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핫한 레나입니다. 네, 이거 많이 쳤네. 레나.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한중 비율 유하입니다. 한중 비율. 우리 언니들하고 그런 얘기하기 되게 힘든데. 너무 황금인데. 하면은 또 자. 네, 안녕하세요. 반전 매력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의 꾸부꾸부 결경입니다. 제가 꼬부기를 닮았다고 많이 거북이? 네, 거북이를 닮았고. 맞아, 거북이 목 다 뺐을 때. 네, 두 분 낯이 익는 게 그 아이와이의. 네. 아, 맞네. 스팽미 불렀던 거 맞죠? 야, 내 그게 미스테리였던 거야. 뭐야? 이렇게 가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가 그거를 엄청 신기한 거 누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 바로. 싫은 거 같지? 안 된다니까. 야, 시야를 시킬 생각도 하지만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아니, 보여주세요.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아직. 봐봐, 그것만 해봐봐. 해보자. 뛰는 거. 시작. 와, 이렇게 가는 거. 아, 되게 쉬운 거죠? 그냥 걸어가는 거네. 정말 이게 스타일이야? 아니, 키들이 어쩜 저렇게 커. 그러니까. 신발에 뭐 넣은 거니? 뭐 넣은 거니? 아니, 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 해보면 돼. 아니, 되지. 해봐.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말씀하셨어요? 뭐 아니야, 너 춤 되게 좋아하지? 저요? 누나 좋아해요. 프리스틴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프리스매틱이라는 잠깐만, 프리스매틱? 프리스매틱이라는 밝고 선명한 뜻과 엘라스틴이라는 결점 없는 힘을 뜻해서 네, 각자 매력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다른 이름도 없었어요? 다른 이름 두근두근 좋다. 드림걸즈는 약간 이제 그 뮤지컬 쪽에 있으니까 옛날 이름이 누나 계속 들어왔는데 그치요? 막 서울 시스터즈 소방차 이런 게 그러니까 터보 소방차는 게 유치한 것 같은데 뜨고 나면 그 이름이 귀에 싹싹 붙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 명이니까 많잖아니까 무슨 뭐 뭉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경철과 상태기도 있었는데. 아니 우리 기억에 나는 게 열 명이니까 열 손가락이 있으니까 뭐 내일 아침 뭐 이런 걸로 좀. 전 검지 누구예요? 야치 누구예요? 십장생도 괜찮을 거예요. 가요계의 무명 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걸그룹 십장생입니다. 저는 거북이고요. 전 하늘이고요. 그잖아. 바꿔. 우리는 진짜 누나 너무 좋아한다. 누나 너무 좋아. 십장생. 야, 아무도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핫딸도 온다고 하니까 우리 또 프리스틴이 가만히 있을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능적으로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창피한 게 없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결경 있네, 알아요. 와, 연주 죽고 그러냐. 쭝벌리인데 무슨 연주인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포문을 경영이가 한번 열어주자. 왜냐면
이거는 장기라기보다 기능이에요, 기능. 아, 저게 뭐야? 무슨 악기야? 아, 비파. 비파라고? 춤도 춰. 아, 진짜? 도레비파 그거 할 때 비파. 도레비파. 짧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긴장되네, 또. 이건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소수민족 쪽인 그런 노래예요. 아, 그냥 천맴멜. 저게 그냥 천맴멜. 천맴멜. 뭐니까 천맴멜. 천맴멜. 아! 나 이 노래 얘기한 노래 들었어. 야. 그건. 멜로디만 기억하고 바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 연습해본 적이 10년, 10년을 배웠습니다. 와, 10년이면.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진짜로. 이거, 왜냐면 예능을 하면 항상 이런 음악에 맞춰서 멤버 중에 누구 한 명이 막 춤을 추거나 그런 합이 있는데 연습을 안 한 거면. 아, 있습니다. 있지, 그게 있다니까, 누나. 왜냐면 혼자 이 반주로 놔두기엔 너무 아깝잖아. 가야지. 가야 돼. 바로 가야지. 연주에. 아니라, 그럼 누가? 우리 레나라는 친구가. 레나. 어떤 음악에도 섹시하게 춤을 출 수가 있어. 와, 레나가. 레나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고고수공 같아. 아, 그래? 럭키 아파트 살아요. 좋겠다. 좋겠다. 호스키고 살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막내 라인 좀 귀여운 거 좀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막내 라인 없어요? 저희 귀여운 거 도 맞는 멤버 귀요미 부부애라고 주먹을 주는 애교 있는데 아 그래줘요 제 연우가 애교라고 있으면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는 그런 한번 볼게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정말 예, 끔찍한지 많이 끔찍할 수 있어서 네. 아니 귀여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 카메라를 보는 거야? 하죠 네, 앵글이 이렇게 있어야 돼 아 원, 투, 쓰리 친구 내가 떴답니다 바비에도 이동도 일어나 외부에도 양치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 나갔다 아니 애교가 많네 아 왜 애교많은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뭐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환장하죠 애기 아니 요즘엔 누나 요즘에는 뭐 치즈버거도 치즈버거라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띠드버거 띠드버거 귀엽게 띠드버거 누나 띠드버거 사드세요 누나 띠드버거 나보고 나보고 부모빠 띠드버거 하나 사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진짜 시작 부모빠 띠드버거 사주세요 아 연기할 때 막 그거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맞아. 연습하는데 띠디버거 띠디버거 막 이러고 끝나네 누나 네. 그때 당시에는 애교 그런 게 별로 없었죠 누나?
애교 막 해서 오빠 막 아니 이런. 애교를 어머 그랬어 뭐 이런 거 하지만 삐비 뺏을 때도 이거 어? 지금 마스터 했는데 아니 그거 70년제는 치즈버거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때는 햄버거 집이 없었잖아요 찌든던 가수인데요 막걸리랑 그런데 요즘 애교가 많이 늘었어요 네. 네. 무대 위에서 말고 연습실에서 파워춤 제일 잘 치는 멤버는 누구예요? 파워댄스 어? 자 보여주자 보자 보여주자 파워댄스 남자 춤을 잘 춰. 남자 파워댄스. 국민들에게 파워. 네네. 여기서 배틀 한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세요? 안 되는 게 붐 요즘 세대 아이돌들은 춤추면 그 표정까지도 되게 관리를 잘해. 그렇게 해서 딱 예쁘게 아무리 힘든 걸 쳐도 막 웃으면서 했는데 붐까지 얘네 세대만 해도 입을 딱 이래. 알지? 그치 붐아? 얼굴 자체가 이 남자의 그 파이팅이 얼굴로 올라와야 돼. 아니 다른 거 아니 우리 붐도 왜 뭐만 시작하면 항상 이걸로 시작하니까 다른 시작 없어요? 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노래랑 한번 야 우리 팀에서 40분 안 했는데 나이키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 90년대 이 걸그룹 춤들은 되게 좀 유하고 부드럽게 많이 갔죠. 이렇게 많이 갔죠. 여성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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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누나 예전 안무는 붐 알지? 예전 안무는 좌우밖에 없었어요. 좌우. 앞으로 나가는 거는 틀의 이재훈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틀의 이재훈이고. 그치? 좌우고 누나. 이재훈은 이제 이렇게 나가요. 옛날에는 다 잡아. 이제 지금은 막 진짜 안무도 스타가 되는 데 있어서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억에 남는 안무를 하면 그 스타가 빨리 되더라고요. 요즘에 노래도 노래지만. 그래서 막 핑미나 이런 거 막 옛날에 그 언더걸스. 뭐였지? 그거는 놀라 아니에요. 헬미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개인기 보기 전에 그러면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고 야, 포인트,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춤은 날개춤이라고 손을 살짝 펴서 좋아하는 남자에게 애교를 부린다는 시작! 좋아해 이런 춤입니다 어? 좋아해 아, 이거 바운스가 중요하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일명 자기소개했을 때 뽀뽀 뽀뽀 춤인데 이렇게 귀엽게 네. 이렇게 하는 이때 표정이 관건이에요 네, 굉장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하는 표정으로 약간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은 나 잡아봐라 춤인데요 네 정말 특이해요 시작 미미미 나 잡아봐라 금방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춤출 때 동작을 하다가 서서 미우미 하다가 다시 또 가다가 미우미 이런 동작이에요 네 그래서 나 잡아봐 좀 귀엽게 동작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좀 새침하게 네 연결 동작으로 가는 건가요? 네 연결 동작 자 노래하면서
안무를 잘 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잡을 것처럼 하다가 네네 갔다가 시작.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 이런 게 아니라. 목이 물렸어? 목이 물렸어요? 목이 물렸어. 살짝 이렇게. 네, 중심을 좀. 공부 한번 보면 돼. 아, 단체로? 그래, 한번 보자. 그래, 왜냐면 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가야 되니까. 왜냐면 또 선배님 봐야지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니까.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예. 또 있어요 자랑거리? 저요. 자랑해요. 그래. 뭐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미숙 선배님. 이 뭐야? 뵀었던 적이 있어요. 날 어디서? 제가 옛날에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몇 살 때 얘기하는 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어때? 네. 아, 그래? 네, 제가 엄청 어렸어가지고 지금 뭐 몇 년이 지난 거야? 내가 아까부터 날씨 참 있다 그랬는데 아, 진짜요? 기적의 오디션 생각을 못했고 네. 소녀시대의 서현인가 누나 그런 걸 언제 했어요, 아니야. 또? 나 있었어. 이분 예능을 좀 하셨네요. 예능이 그래가 멍충아 그거는. 그럼 뭐예요? 연기자들 뽑는 거예요. 아 연기자 뽑는 거 심사위원으로 나가셨구나. 그래요. 그 이후로 제가 연기를 진짜 계속 많이 찾아뵀었었어요. 드라마 같은 걸로. 아 찾아봤었고. 네. 근데 제가 특히 최고다 이순신이라는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제가 연습을 해왔는데 강의 준비를 해봐.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있네 누나. 여기서 한번 보여줘요. 어떤 지금 그런 갑자기. 아 진짜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해봐. 또, 어떤 연기? 또 이번에 아이유 선배님께서 소리 지르고 물건 다 부셔버리고 그런 신이 있는데. 순신아! 순신아 일어나! 순신아! 나한테 몇 번이고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 너 몰라. 아, 나 시작한 건 줄 알았어, 아니었어. 예, 너 저... 연기 잘한다, 얘. 나 시작했는 줄 알았다, 얘. 너 합격. 진짜. 저 연기 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내가 이때까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하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래요? 나가주세요. 나가요. 하니까 내가 올라와서 나간 거야. 진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어떻게 보셨어요 선배님? 응? 어떻게 여기는 그냥 갑자기 막 호흡 두 번 하더니 나는 그렇게 하라고 못 하거든. 그러니까 감성이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즉흥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건 맞아요. 다 감성들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하고 온다는 게 평소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드라마. 또 저랑 나영 언니가 이미수 선배님 질투의 화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너네 둘이? 네. 누나. 김선아 선배님이랑 방송국에서 싸우는 연기 씬을 준비해봤어요. 야. 월급은 또 좋은 말이죠? 100명씩이나? 그 인건비 다 어떡할 건데? 됐어? 네. 갈게요. 방송국에서 싸우는 신입니다. 짱빨이 뭐. 짱빨이 뭐. 벌써 화났네. 벌써 화났어. 시작하겠습니다. Ready, action. Ready, action.
아나운서 키운다고 쓰는 돈이나 거기서 거기야. 월급은 또 존만이죠? 100명씩이나? 그 인건비도 어떻게 할 건데? 아! 어떻게 할 건데? 아! 네가 주도록 빠르잖아! 네가 주도록 빠르잖아! 이번에 아나운서 안 뽑을 거야. 나 이번에 아나운서 최종심에 들어가는 거 알지? 야, 나도 최종심에 들어가. 이번에 여기서 왕창 뽑을 거야. 그것도 제 못생긴 것들만 뽑을 거라고. 기대! 기대! 알겠어. 얘 너무 웃긴다. 아, 그거였어. 그 장면이 너무 인상깊어가지고. 이제 우리 프리스틴 멤버 중에서도 이제 활동 많이 하다 보면 드라마 쪽에서 또 섭외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항상 무언가 준비하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다고 그러네요.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에 그 걸그룹들이나 아이돌들이 편의점에 가서 본인들만이 뭐 사가도 조합해서 먹는 것들이 요즘에 눈앞에 진짜? 하세요. 진짜요? 프리스틴도 그렇게 그럼 먹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거 주로 편의점 가서? 네, 제가 와. 편의점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름까지 붙였어. 어, 어떤 이름 있어요? 이게 까르보나라인데 제 네. 이름 레나를 결합해서 어. 레나르보나라라고. 아, 어, 레나를 보라. 그건 저작권 때문에. 레나를 보라. 자, 그러면은 우리 딸들 중에서 편의점 우리 시현이 언니는 편의점 진짜요? 어, 진짜요? 집에서 장 담가 먹고 김치 해 먹고 인스턴트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장떡대다 우리 장... 방송 아무도 안 본 거야 이거는 앞에 텀바스 다 해가지고 막 할 정도로 유기농 누나를 언니를 데리고 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 알려주세요 알았죠? 자 가보시죠 자, 자. 갔다 와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숙소에서도 제일 가깝고 제일 음식이 맛있고 다양한 그런 맞아, 맞아. 그리고 진짜 비밀인데 연습하다가 몰래 잠깐 나올 때도 있어요 아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러게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아? 네, 저 진짜 바로 바로 아 진짜 아니 근데 연습생 하고 그러면 막 다이어트 이런 거는 괜찮아? 네 저희 회사가 다이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자유롭게 너무 자유로워서 오히려 그 거기에 계신 분이 저희 다이어트 걱정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될 텐데 맞아 계산하다가 이거 빼 이건 안 돼 아, 이거 안 돼 살쪄 살쪄 이렇게 다 왔어 여기다 여기다 우리 함께하는 행복 아지트 아지트 이게 홍보라운드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아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부터 사야 돼 저 레나르 보나라를 치즈볶음면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우유를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이야. 이런 이 정도 우유에 네. 우유만 넣어. 나름 또 저지방이야. 나름 저지방. 햄버거 세트 먹는데 콜라 제로 먹는 것처럼. 이거 좀 빠지면 너무 서운해요. 이 라면 속 치즈를 또 두 개. 하나는 이게 또 있구나. 이게 진짜 많이 따로 팔아요.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따로 팔아가지고. 왜 나를 먹어? 엄청 맛있겠다. 아니 오늘 이런 거만 하면 안 돼? 엄마가 빼야 돼? 아니,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봤네. 편의점 조합이 요즘에는 막 그 SNS 화제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냥 평범하게 먹는 걸 싫어하는 거야. 다 섞어 먹더라고 그냥 요즘 친구들은. 어. 내가 왔더라. 편의점에 왔더라. 와. 아니 이거는 뭐 크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유, 저희 다 사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로 요리가 돼? 네, 네. 요리가 됩니다. 진짜 다 만들 수 있어요. 불도 없는데? 편의점의 묘미가 뭐입니까? 왜? 불 없이 전자레인지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줄 거야? 레나르보나라? 네, 그럼 레나르보나라. 레나르보나라. 어, 부탁할게요. 네, 레나르보나라의 주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치즈 라면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제가 매운 것을 매운 걸 못 먹어서 이 레시피를 개발하게 되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우유. 우유, 아, 중화. 아, 중화. 또 저희가 치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치즈의 우유의 고소한 맛을 더불어 패주기 위해 아, 이 치즈. 아, 치즈 있어야 돼. 라면 있어야 속에 돼. 치즈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레나르보나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이제 유아는 뭐예요? 네. 저희 레시피는 순대 치즈 밥입니다. 순대 치즈 밥? 네, 이름이 제 이름을 따서 순대 치즈 밥이 유하입니다. 자, 오늘 다섯 달들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이러하지 마. 초보가. 먼저 당연하게도 라면을 익으려면은 네, 물을 담아야죠. 잠깐만, 지금 라면에 우유 넣은 거예요? 네. 우와. 까르보나. 저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또 돌려야 돼요. 치즈를 녹이기 위해서. 괜히. 야, 네 이루 좀 하지 마. 이렇게 이루다 하네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살짝 지나가는데 맛집 냄새 난다. 맛집 냄새 나. 까르보나 그 냄새 향이 벌써 나잖아요. 우유가 데펴지면 저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나왔어요, 누나. 네, 제 레나로 보나라가 맛있어요. 가루인데 치즈 맛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호에 맞춰서 드시는 거예요. 레나라 보나라. 레나라 보나라. 어머. 리액션이 다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 대박 맛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거 내 레시피야. 처음 알았잖아. 이것도 하나가. 하나 될까 내가. 여기에 이제 단무지 있잖아. 와. 아니 이 점도가 까르보나라 점도가 나오네. 끈적끈적한 게. 맛있어.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네, 이 와중에 순대가 완성이 됐답니다. 말하는 사이에 또 순대 비빔밥. 이야. 일단 이거 먹고 우리가 와. 네. 사진 이거 찍어봐요. 또 계란을. 누나 저 반숙 까는 거 봐요. 반숙. 여기 땅을. 난리 났어 이거. 아니 이거 봐. 어머. 너무 신기하다. 좋네. 어때요? 맛있죠. 요거는. 맛있어. 야, 이 반숙을 이렇게 공을 알려줄게요. 반숙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 위에다가. 순대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대박. 김으로 위를 이렇게 안 떨어지게 이제 김으로 싸서, 이렇게. 이게 환상적이다. 이게 반순치. 들어가야죠. 반숙, 순대, 치즈, 반순치. 자꾸 이름 만들지 마. 자꾸 이름 만들지 마. 진짜 맛있게 드신다.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아니 짜고 매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짜고 아주 맛있게 매콤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딱 맞아 떨어져 이건. 와. 누나 또 이거 먹고 또 분당에 새벽에 혼자 편의점 가서 이런 거 막 사진 찍히기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안 듣고 하네요. 사실 이제 편의점 음식은 우리가 프리스틴한테 대접을 받은 거고 네. 중요한 건 우리 하숙딸들 누나 또 목표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또 엄마 밥
다시는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 멤버 중에 가장 멀리서 저희 중국에서 왔는데 집에 안 간 지가 1년 넘었거든요. 어머님 만든 집밥을 되게 먹고 싶은데 혹시 중국 쪽은 혹시? 우리가 조금 약간 그 중국 집밥은 어떤 거? 공샤오로라고 그런 공샤오로? 그 고기가 있어요. 그게 삼겹살 고기예요. 삼겹, 통삼겹. 네. 그리고 그 돼지 껍데기까지 있어요. 그건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거 있고 또 있어요? 또 빠바오판이라고. 빠바오판. 아, 약밥까지. 아, 저요. 아, 그 맞아요. 그 약간 찹쌀 같은 약밥이랑 어, 진짜?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달달한 그런 요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시간 돼서 중국 집에 가면 엄마가 우리 딸 오면 그 음식을 항상 해줘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그거 진짜 먹고 싶겠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화이팅해서 짜요에서 해보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시죠. 이야, 오늘은. 와. 멋진데서 하네.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아니, 이렇게 보고 싶어. 야, 이렇게 해놓고 맛없게 해서 욕먹는 거 아니야, 이제. 요리하기, 야, 아기 다. 재료도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저는 아귀찜이랑 계란찜이고, 네. 시연이랑, 아이가 그, 와파와파와파와파와파. 오케이. 손을 씻고. 누나? 밖에 누나? 언니 이리 와. 알았어. 드디어 다혜랑 나랑 함께 해. 시켜 나를. 그때그때. 그때. 일단은 돼지고기를 끓여. 삶아서. 그다음에 오케이. 돼지고기 한번 삶아. 언니 수건을 적셔줘. 그래. 언니가 칼질을 해봐. 나는 못하겠다. 그래 언니. 역시. 파기름 좀 먼저 내야 될 것 같아. 저기 썰어주면 돼. 뜨거운 걸 중국 언니 칼질 잘해요. 피곤하라 그랬죠. 지금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어떻게? 좀 즐겁게 그치? 하면 안 될까요? 다이 옆에서 왜 이렇게 든든하지? 믿음직스러워. 진지가 널 만났어야 되는데. 와, 중국식 냄새나. 약간 제육볶음 같다. 맛은 완전 중국 맛이야. 그치? 너무 맛있어. 이게 향신료가 들어가서. 계란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치? 계란도 방법 있어요? 맛있게 하는 방법? 야, 계란찜을. 아, 이거 물 비율이 좋아요. 계란찜은 누나 나중에 해도 금방 하지 않아요? 아, 이거 풀어놔야지. 넣어놓으려고요. 녹기를 넣고 멈춰. 물이랑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넣어놓어, 알았어. 아, 계란 저찜 넘칠 것 같은데. 아, 너 안 넘치면 어떡할래? 되게 잘한 거지요. 이거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이거 놔두고 누가 대놓으면 그냥 전자레인지 한 번. 그럼 하나는 꺼놓고 하나는 이렇게 해놓을까요? 왜냐면 지금 해봐서 실패라면 빨리 다시 다리. 절대 실패 안 한다니까. 와, 진짜로? 예, 근데 어떻게 여자가 살림이 30년인데 결혼집 하나를 못하게 너무 죽어야지. 자, 오늘 죽는 모습을. 죽는 모습을. 다 준비는 돼 있어요. 기사 인터뷰 계란찜인데. 호상이야, 호상. 말을 하지 말아야지, 너네들하고는. 뭐가 너무 치냐고. 아, 설마. 아, 지금 놔두라고, 나중에 보라고, 누나. 왜 후적후적거리세요? 아니, 이거 후적이 맛있어. 넘칠래나? 제 이제 찹쌀 깔아야 되겠다. 찹쌀.
언니. 어? 언니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이제 내가 이렇게 옮기는 거 해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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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제발 뜨거워. 안 그러지 마, 진짜로. 뜨거워, 뭐 하는 건데,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나 이렇게, 이렇게. 약밥을 저기에서, 어. 잠깐만. 어머! 아니! 이게 안 뭉쳐지지, 아직. 어. 다시 뒤집어. 아니, 그대로 다시 뒤집으면 돼. 그렇지. 식혀야 되나? 그래야 또 식혀야지, 약밥이. 바로 뜨거울 때 하면 안 되고. 뽕 빠져야 되는데. 맞아. 좀 식어야 되나 보다. 아, 그런가 봐. 자, 누나, 물 끓어요. 물 끓어? 네. 엄마, 이게 물 끓는 거야? 네. 생각을 했다, 너? 더 끓어. 더 끓어야 돼? 어. 더 끓어야 돼, 누나? 물을 끓는 건 팔팔팔 끓는 거지. 이거는 끓는 게 아니지. 오케이. 팔팔팔. 야, 물방울 집을 끓는 거냐? 이거 웃기는 애네. 자, 팔팔팔 기다릴게, 팔팔팔. 팔팔팔. 오케이. 나. 맞죠? 맞아. 무슨 나한테 감칠맛. 와, 누나. 너무 맛있어. 야, 이 집은 맛집인데? 그러니까. 어, 매콤하니. 어. 좋게 잘해. 아, 아직 안 됐다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 야, 야, 야. 어, 왔어. 잘했어. 여기 옷 편한 거 입고 오라니까. 살구니야? 오, 맛있는 냄새. 어. 와, 냄새가. 아니, 언니. 조금만 있어요. 거의 다 됐어. 언니,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참기름, 참기름 좀. 와. 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앉아요. 편한 거 입고 오라니까. 정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이요? 몇 명 온 거야? 저희 세 명. 세 명. 그러면 같이 이렇게 동료잖아. 어? 동료니까 서로 친하게 이렇게 한 잔씩 우유 한 잔씩 하고 얘기 좀 나누고. 그렇지? 같이 해. 괜히 아우찌는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어려운 거를 했어. 그러니까. 라면으로 할까. 난 진짜 라면 이겨라고. 진심으로. 어, 왔어. 빨리 앉아. 어. 안녕하세요. 로우 형이 팔 기니까 하나씩 갖다 줘. 어떻게들 뭐가 뭐 주시는데 생선을 왜 아무도 못 먹어? 생선? 생선이 어딨어? 아, 그럼 아구가 생선이 어딨어? 잠시만요. 와, 진짜 냄새가. 와. 아, 저 죄송. 나한테 따뜻해가 해가지고. 아, 운영자. 아, 갖다 놓자 이제. 오케이. 갖다 놓고 계란찜도 들어 담그 다 담. 됐어. 된 거지 이것도. 계란찜 다 됐어. 아가들. 참기 없어. 그렇지. 완전 대박이에요. 와. 와. 오. 달경 씨, 우리 열심히는 했는데 약간 맛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봤을 때는 정말 어때? 네. 비주얼 비주얼이 저희 어머니 만든 것보다 좋네요. 저기부터 한번 먹어봐봐. 어, 하나씩 먹어봐봐. 어머니야. 어머니야. 진짜 정성껏 우리 만들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먹다 갑자기 어머니 어떡하지? 냉정하게 해야지 오빠들이 누나랑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괜찮아? 맛있긴 할 것 같아. 어, 이제 느끼네. 이제 느끼네. 이제 진짜로 어. 얘기하려는 거야. 이제 느끼네. 어, 이게 어. 한국식이죠. 아니, 되게 향신료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오, 잘한다. 그 전통을 따라갔어요, 중국 전통을. 네, 네. 오. 상추하고 뭐 팔각 이런 거. 아, 맞아, 팔각. 네. 자, 다음 두 번째 그 우리 그 무슨 무슨 맛이라 그랬지 아까? 바바오빵. 바바오빵. 팔고방이요. 어, 우리나라. 바바오빵. 우리나라 약밥 비슷한. 약간 야, 비주얼 저거 좀 밀어줘, 우리 그. 아니, 비주얼 봤을 땐 짜장면. 약간 볶음밥, 그렇죠? 짜장밥 올려놓는데. 어, 근데 약간 중간에 만든 과정이 좀 아니야? 식지를 않아서 이게 뭐지? 붙지를 않아. 아, 깜짝 놀랄 거야. 그 맛이 중국이랑 원래 똑같은 건가? 좀 식지. 모르겠어. 나는 그걸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그 맛이 나요? 그게 맞아? 이게 그 판이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데 이게. 뭘 더 해야 돼요? 쌀이 달라요. 쌀이. 쌀이 하얀색인데 좀 완전 쫀득하거든요. 아, 완전 찹쌀. 근데 그 맛이 됐어. 아, 아, 자, 그러면 SF9의 자, 아기찜 먼저 아기찜. 야, 아기찜은 예.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아. 아이돌이 아기찜 나오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너무 술안주도 아니고. 사실 누나가 또 이거 배우려고 또 마산까지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아, 마산 갔다 왔어요? 맞아, 니네 그 쉬는 동안 마산 또 갔다가 먹어봐봐,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어, 나 아까 그냥 콩나물 먹어. 콩나물 같이. 콩나물 같이. 어, 나 아까 그냥 치커. 예. 자, 뭐 살코기만 일부러 쓸데없는 뼈 안 넣고 살코기만 해서 콩나물부터 먹어봤잖아. 아,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뭐 솔직히 표현해줘. 아, 솔직히 제가 정말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했다는 게 중요하네. 저거 식당물이잖아. 사먹어야 돼. 자기 저게 이제 뭐 미역 같은 거 많이 넣고 있는데 그거 안 넣었어. 맛있어? 어? 자, 그냥 억지로 그랬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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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래서 왔다 왔다 왔다. 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는데 어. 매워? 하나 맵습니다. 일부러 맵게 맵게. 어, 일부러 맵게 정말요? 네가 아까 그 매운 고춧가루 얘가 넣는 바람에 그래서 엄청 많이 넣었거든. 이제 불 써야 되는 거 아니죠? 불 써야 돼요? 불 써야 돼, 됐어. 야, 이거 아니야. 야! 너무 어 애기 입맛이네. 매운 거를 싫어. 못 먹어요. 아유, 그걸 근데 그럴 때 계란찜 먹어라. 아, 자, 계란찜 갑니다. 이제 계란찜 치즈를 어 비주얼은 아니고 엄마가 준 거랑 지금 느낌이 그 비주얼은 약간 다른데 맛을 봐야 비주얼은 다를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네. 엄마랑 같이 그리고 너무 깊숙이 찌르지만 밑에 탓을 아, 예.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겉은 진짜 정말 맛있어. 갑자기 시커먼 거 나온다. 미숙 선배께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많이. 계란찜에 혼을 다 뒀어. 맞아. 진짜 먹으면 저 눈물 날 것 같아. 아, 눈물까지는 아닌데. 진짜 울 진짜 거면 진짜 웃고. 와! 저거 먹거든 저거야, 저거. 난 처음 해봤다, 계란찜에. 치즈는 어. 계란찜. 계란이 해야지. 어. 어, 계란? 녹아진다. 와! 지금 저희 집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저 어머니 생각. 오. 찬이네 고실이 됐구나. 집이 크구나. 다행이다. 저력가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 우리 두 친구 덕분에 또 이렇게 요리 준비한 다 같이 맛있게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먹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밥 좀 먹어, 밥이랑 같이. 나 먹어. 오늘 요리가 우리나라 퀄리티가 다른데요? 하우스, 하우스. 하우즈! 아, 하우즈! 밥 더 줄래? 너 밥만 먹어. 그러니까. 자식료 같아, 이 근데 우리가 살만 골랐어. 그건 좀 뼈가 있다. 내일은 어때? 내일 밖 음악 방송 없지? 내일은. 내일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너는 있는 것처럼 해. 개인 방송이야? 뭐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오늘. 아, 네, 네. 또 안무 연습하면서 또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근데 너네 처음 만나는 거야, 오늘 여기서? 아니야, 음악 방송이야. 몇 번, 몇 번. 인사. 사실 우리가 빠져줘야 되는데 되게 눈치 없는 거야. 아니야, 저는 여기 약간. 여기서 씨 같이 밥을 먹고 누나 되게 눈치 없는 행동이라니까, 지금. 너나 빠져. 엄마 저는 얼마나 나는 거 눈치 않는데? As long as you're here with me. 정말 이렇게 맛있는 집밥 같은 밥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꼭 잘 돼서 저희가 멋진 무대로 보답 그게 보답이야. 아, 좋은 얘기. 해외로? 네.
아까 되게 소심스럽게 얘기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TV로 뵀던 분인데 이렇게 실제로 봐서 너무 영광스럽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보람 느낀다. 아, 잘 먹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베베 문질러 너를 잃어.